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일부와 하원의원을 모두 새로 뽑는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잠시 후면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당선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 36명과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36명이 대상입니다. There's got to be a change. Apparently the people there aren't doing their job. I do my job. They need to do theirs. 현재까지 하원 선거에선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관건은 상원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상당수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켄터키주와 캔자스주 등 10개 정도의 경합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투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방송사들의 출구 조사와 각 후보들의 당선 윤곽은 우리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오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2013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일제히 마감됐습니다. 낮은 투표율 속에 한인 후보들의 당락 여부는 예상보다 빨리 판가름 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 투표 현장의 모습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표 진행 과정, 윤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2013 미 중간선거가 오늘 미 전역 50개 주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모두 500만 명이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 하루 카운티 전역에 걸쳐 모두 74개의 투표소가 설치됐고 5천여 명에 달하는 선거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곳 서울국제공원을 비롯해 한인타운 곳곳에 투표소가 설치됐고 한인 자원봉사자들도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도왔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도에 따라 선거 영향력이 좌우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습니다. 전에 6월 달보다는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의 참여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노인네들 사시는 분은 투표로 가자고 그랬더니 아유 그 투표해서 뭐 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자주 좀 저걸 해야 되겠죠. 봉사하는 양반이 한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좀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러면 투표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은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차지 여부입니다. 이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상원까지 차지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는 크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선거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한인 후보들도 그동안 선거운동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미셸 스틸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영킴 가주 하원의원 후보는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스티븐 최 얼바인 시장과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의 재선 여부도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20% 안팎의 낮은 투표율로 개표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 후보들의 당락 여부는 자정 이전에 판가름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간 뉴저지 일원에선 모두 9명의 한인 후보들이 이번 중간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부터 개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면 당락의 윤곽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2014 미국의 중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9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오늘 선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시민들이 사는 곳이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드디어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힘을 실어서 다른 민족들 누구 못지않게 한인들이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되겠죠.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장을 내민 로이즈 후보. 6선의 거물 스캇 가렛 후보를 상대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차로 따라가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 그 로이조 때문에 뉴저지가 지금 모든 그 어텐션을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리 부커라든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지금 민주당이 결국 인기가 좀 오래 떨어졌어요. 그런데 로이조 같은 친구 와일드 카드가 나오니까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보는 눈이 야 코리안도 잘하면 저 앞으로 저런 친구들 키우면 되겠다. 뉴욕주 하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한인론 김 후보. 중국계 필리핀 공화당 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승리를 자신합니다. 똑같은 후보가 2년 전에 나온 중국 후보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동안 우리 이제 서비스를 계속 해줬고 우리 플러싱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어른들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조직 많이 도와주는 레코드가 있으니까 더 이번에는 더 멀진이 더 크게 얘기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시간 뒤면 개표 결과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직을 비롯해 주하원, 시의원과 교육위원회 이르기까지 모두 9명의 한인 후보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오늘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1달러 59센트 떨어진 배럴당 77달러 19센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2011년 10월 4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는 지난달 12%나 떨어졌고 올해 들어선 무려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으로의 원유 수출 가격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이 최근 하락세의 요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같은 조치는 시장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미국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이 일제히 분석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된 한국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유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관심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자신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가 나오지만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을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 정치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신국 국내 정치 관련 보도는 유엔 회원국들과 사무국에 불필요한 의문을 야기시켜 총장 직무 수행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런 부담을 반영한 듯 반 총장은 입장을 사무총장 성명이 아닌 한국 대표부를 통한 언론 대응 자료 형식으로 내놨습니다. 유럽 출장 도중입니다. 자기 대선 관련 보도가 확대 재생산돼 자신이 목적 의식적으로 비춰질 경우 순수 봉사자적 차원에서 나오는 도덕적 권위가 훼손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파를 초월해야 할 사무총장을 한국 정치권이 여기저기서 끌어당기기를 하는 것처럼 비친데도 부담을 느꼈다고 반 총장 측은 전했습니다. 반 총장은 국내 정치 관련 보도에 자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는 오는 2016년 말까지입니다. 그해 한국 총선, 이듬해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이 내년 서울에 창업 지원센터 격인 구글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12년 영국 런던에 가장 먼저 들어선 구글 캠퍼스는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런던 벤처 붐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카페. 사실 이곳은 구글이 세운 제1호 창업지원센터 캠퍼스 런던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모인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주고받고 즉석에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I think we all learn from each other's mistakes. A lot of the time, we look at the way we're using different technologies, different frameworks, often to build things. IT 제국 구글이 예비 창업자들에 제공한 1대1 멘토링은 지난 한 해만 900여 건. 200여 명의 창업가를 투자자와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이 여성이 2년 만에 수천 명의 회원을 거느린 벤처기업 CEO가 된 비결이기도 합니다. By other peers about, you know, marketing, raising finance, legal documents, etc. It is very helpful to have peers around you that can help guide you. 지난해 이곳에서 세워진 벤처기업만 270여 개.
57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을 개조한 이 작은 건물이 최근 불고 있는 런던 벤처 붐의 진원이 된 겁니다. And I think for us, really, startups drive the economy. Whether it's in terms of jobs created, in terms of money raised, startups really make change in a way that big companies can't. 창업 지원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구글 캠퍼스는 런던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내년 서울에 세 번째로 문을 엽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캐리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하면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조만간 중국 방문길에 오를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에 이를 것임을 미중 양국이 깨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ultimately bring North Korea to the realization that its current approach is leading to a dead end. 캐리 장관은 북한의 안정과 번영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만 진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리 장관은 며칠 전 미국 언론과의 대담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 관련 미중 양국의 공조가 순조롭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기간의 미중 두 나라는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대북한 인권 압박과 관련해 미중 양국 간 논의도 시작됩니다. 인권 문제의 칼끝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함으로써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이 미국 정부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미, 한중 간에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북한 문제가 핫 이슈의 하나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